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거 좀 켜주실래요? 네. 제가 좀 어제부터 계속 좀 다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오전 늦게 와가지고 다 듣질 못해서 우선 죄송하고요. 요 불을 조금 앞에는 꺼주시는 게 좋겠네요. 아까 보니까 그 우리 염지용 씨는 패션 디자이너라 그러는데 저는 소셜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누가 원조예요? 네. 네. 어쨌든 저는 우리 사회도 좀 디자인할 수 있지 않는가. 우리 사회를 좀 더 이렇게 긍정적이고 저는 미래적으로 보는 그런 것에서 바로 이런 용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게 굉장히 포지티브한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안 되네요. 다음 좀. 네. 네. 뭐, 저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변호사도 했고, 우리 사회에서는 뭐 변호사 그러면 굉장히 안정된 직장으로 보고, 그런데 저는 이 변호사 정말 싫더라고요. 여러분, 재수하고 맨날 노는 게 좋습니까? 네, 그거보다는, 네, 제가 그래서 시민단체에 훨씬 관심이 있어서 저는 액티비스트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참연대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1994년의 일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그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모빌라이즈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기업 그러면서 전통적 시민운동을 조금 무시하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여전히 전통적 시민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하도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참여연대가 국민들에게 돌려드린 돈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봐라. 그랬더니 4조 6천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계산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이 많은 기여를 했겠죠. 그렇지만 뭐 아주 정말 유형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저 정도 됐습니다. 저는 뭐 한 7년 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장기 집권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다른 여러 재단과 달리 그란트 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좋은 변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보니까 네, 연간 100억을 작년 한 해에 100억이 모금이 됐는데요. 대부분이 개미 모금입니다. 소액 기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4만 6천 명의 1% 나눔. 저는 1%라는 그게 매직 넘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에서는 10% 하시잖아요. 근데 1%, 100개 중에 하나 정도는 기부할 수 있으시죠? 네. 네. 그다음에 이 희망 가게라는 걸 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회연대은행 이종수 상임이사님이 원조십니다. 이 부분에서는. 근데 저희들도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했는데 이 가난한 싱글 맘들, 아이들을 데리고 키워야 되는 이분들을 창업을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아모레 퍼시픽에서 돈을 주셨기 때문에 여성으로부터 돈 번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걸 해보면서 아까 노동부에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정부가 손대면 안 돼요. 근데 정부가 직접 뭘 뭡니까 그저 미소금융 만들어 갖고 아까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잖아요. 아니 아름다운 재단이나 우리 사회연대은행이나 시민들이 하는 일들을 지지하시고 아니면 가만 내버려 두세요. 왜 자꾸 거기다 손을 댑니까? 우리 돈 갖고 가서 세금이잖아요. 그 돈 갖고 결국 망치는 일들을 자꾸 하거든요. 정부 저는 손 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해보면 그래요. 네. 그래서는 지금 북가주와 뉴욕에도 아름다운 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잘 하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보시면 Beautiful Foundation이라고 영어로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자꾸 이게 뷰티 살롱인 줄 알고 자꾸 들어온대요. 네. 그 다음에 또 네, 여기 보시면 CNN에서도 특집으로 아름다운 재단이 취급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4만 6천 명 중에 거의 90%가 온라인 기부자거든요. 이것은 세상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재단 어디 가서 돈 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해요. 왜냐? 너무나 투명하고 깨끗하고 가장 유효적절하게 전략적으로 잘 쓰면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번 선거에 보셨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에 100억이나 되는 큰 돈을 기부하시죠. 사실 저희들은 모금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어떻게 하면 기부 문화를 확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름다운 재단에 50명 일하는 사람의 3분의 2는 기빙 인덱스를 개발하기도 하고 나눔 교육 캠프도 하고 기빙 코리아 행사도 하고 기부 문화 연구소도 만들고 기부 문화 도서관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모금을 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얻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하고 함께 해피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해피빈은 아름다운 재단이 콘텐츠를 대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이 기술과 자금을 대서 만들어진 일종의 세상에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블로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일반 네티즌들은 그것을 쇼핑하는, 말하자면 기부를 쇼핑하는 거죠. 그것을 연결하는 일종의 복덕방 같은 역할을 하는데 지금 2009년 한 해에 보면 거의 50억 정도의, 이것도 아마 연말이 아닐 겁니다. 2009년 한 해에 한 50억 이상의 돈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모금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런 사회적 창안적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넘겨보실래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은 공익 그 변호사 그룹 공감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일하는 변호사들은 100% 24시간 365일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만 변론하는 그런 로펌입니다. 물론 월급은 저희들이 모금해 드리는데 이분들은 곧 아마 이것도 자립 독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정 분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부자들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넘겨보실래요? 그다음에 이제 2002년에는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가게를 만들었는데요. 아름다운 가게는 지금 전국에 110개, 작년 연말에 200억 매출, 그다음에 한 5천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나누고 싶어합니다. 나눔의 계기와 광장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일상 속에서. 그래서 나눔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있다면 온 국민이 저는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넘겨보시죠. 그래서 이 나눔의 센터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저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넘겨보시죠.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셋업이 되면 제가 구태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또 딴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늘 이동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아름다운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스타벅스가 제3세계 농부들에게 주는, 커피 농부에게 주는 가격의 3배를 더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농부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작년에 매출액이 17억 원이었습니다. 금년에 60억이 목표입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무역, 공정무역 하나만 갖고도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10만 명은 고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시작이거든요. 네, 저는 일자리 창출 그러는데 일자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만 한번 다시 뜨면 곳곳에 보이는 게 일자리거든요. 넘겨보시죠. 이게 무슨 회사인 것 같습니까? 제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핸드백입니다. 헌옷을 갖고 만든 핸드백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고 보니까 스위스에 바젤에 있는 프라이탁이라고 하는 회사였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걸 제가 한번 지사를 만들어볼까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한국에 줄 물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핸드메이드잖아요. 1년에 17만 개를 생산하는데 한국에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시죠? 넘겨보세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에코파티 메아리라는 게 그건데요. 이것은 리사이클, 그러니까 여러 헌 물건들, 자동차 시트라든지 시트벨트를 갖고 이런 걸 만든다든지 하는 건데 이 전용 매장이 인사동에 생겼고요. 그 다음에 뉴욕의 모마에 납품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 여기 예, 그 앞에 예, 뭐 똑같이 만들었죠. 두 잘 만들었죠. 네. 그 다음에 버리는 플랑카드 가지고 이 쇼핑용 가방 만들고요. 문방구 만들고요. 옷 만들고요.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네, 넘기시죠. 작년이 UN이 정한 고릴라의 해였습니다. 릴라스 패밀리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팔았죠. 예, 넘겨보십시오. 예. 이 모든 기관은 제가 다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희망제작소라는 곳인데 여기에 여러분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요. 고용 창출은 두 번째 일입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일은
사회적 과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은퇴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뭐하고 계십니까? 다 놀고 계시잖아요. 정부도 기업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행복설계 아카데미라는 것인데 특히 저희들은 모든 은퇴자들을 다 교육시킬 수 없으니까 전문직 은퇴자들만 집중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2개에 걸쳐서 근 400명이 졸업했고요. 이분들이 NPO의 자원봉사자 내지 사회적 기업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렛츠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분은 동아일보 편집국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한국일보 주필이시고요. 이분은 신춘문예 당선자이고요. 이분은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런 쟁쟁한 분들이 은퇴하고 나와서요. 산 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사회적 기업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내죠. 지금 시작입니다 여러분. 네, 넘겨보시죠. 제가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펀드레이징 콩그레스라는 데를 참석했습니다. 참석 비용만 400만 원을 해요. 3박 4일짜리인데 저는 모금에 관한 굉장한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저 혼자 알고 그냥 둡니까? 넘기시죠. 모금 전문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3기까지 했는데요. 네, 3기까지 너무 잘 되고 있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대학이 세계적 대학이 되려면 모금을 잘해야 됩니다. 모금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웬만한 대학, 제가 당국대학 총장님이 제 친구인데요. 전화해보니까 한 명도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모금이 세상을 바꿉니다. 더군다나 프로페셔널 펀드레이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3기까지 수료했고요. 4기가 준비 중입니다. 3기가 준비 중입니다. 넘기시죠. 그래서 여기 졸업한 이선희 씨라는 분은 아예 모금 전문 회사를 만들었어요. 휴먼트리라고 하는. 제가 인큐베이팅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요. 제가 상임 고문이거든요. 그리고 10%는 희망지역수에 기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넘겨보시죠. 제가 2006년, 3년 전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연구소를 희망지역수 안에 부설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넘겨보십시오. 한 분이 관심 있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임정엽 군수님인데요. 이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과 그 지역의 리더들을 교육을 했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아니라 정말 향토적 자산을 기초로 해서 기업을 사업을 시작해야 그것이 지속 가능하고 그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이분이요.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자기 지역 안에 만들었고 지금 이제서야 지식경제부, 우리나라 중앙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이것의 중요성을 알고 금년에 아주 주요 사업으로 채택했고요.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걸 지금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벌써 3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모든 이분의 사례가 다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100개의 마을을 새로운 비즈니스로 무장된 그런 마을로 만들겠다는 게 이분의 꿈이고 이분이 재선됐습니다. 저만 따라오면 재선돼요. 선거에서. 넘겨보시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소기업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빌 드레이턴 회장님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넘겨보시죠. 그래서 지금 전국에 이게 이제 소기업발전소라고는 또 다른 기구가 희망지역소 안에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지역의 이런 기업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뭐 감자를 갖고 화장품을 만드는 비단생,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11명을 고용하는, 그래서 경주의 특산물인 철보리빵을 만드는 이런 데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지원하고 이 뭡니까 경영 방법의 노하우를 가르쳐드리고 또 마케팅을 해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넘겨보시죠. 그래서 헌법을 이렇게 바꾸자.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좀 쳐.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소기업 사장이 될 수 있다. 네. 헌법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보시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몇 개 제가 만들었는지 헤아리고 계세요? 네. 이게 이론몰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뭐냐. 착한 사람이 만드는 착한 상품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파는 가게입니다. 네. 물론 저는 돈이 없어서 이것은 머니투데이라는 신문사가 돈을 댔고 저희들은 신뢰와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잘 안 되다가 여기 입점한 장애인들이 만드는 피누를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회사가 이 피누가 부작용으로
머리가 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이 KBS의 아침마당에 출연하는 바람에 이분들은 여기에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완전히 그냥 다운이 될 그런 비명이 있었습니다. 네, 넘겨보시죠. 제가 지난 두 달 동안 영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 핵심 프로젝트만 보고 왔습니다. 곧 책이 나올 텐데요. 제가 몇 가지만 딱 소개해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Ethical Property Company를 방문했는데요. 이분이 윤리적 부자가 되기로 한 거예요. 뭐냐면 이분의 건물에는 NGO, NPO만 입주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지난번 세션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는 이게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안 해요. 장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NGO는 NGO가 지금 뭐 혜택을 받고 있나요? 어느 건물에 일상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또 절대로 우리는 안 떼먹잖아요. 꼬박꼬박 내고 있잖아요. 저 희망적수가 3억의 보증금에 1,300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모으면 얼마든지 서울 시내에 번듯한 건물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걸 투자자를 모아서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제가 이재웅 다음 회장 대표를 만났더니 기꺼이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곧 만들어질 것 같고요. 넘겨보시죠. 네, 이런 건물들 보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함께 있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요 인권단체만 입주한 건물, 제3세계 디벨롭먼트, 제3세계 개발만 지원하는 디벨롭먼트 단체들, 페어트레이드, 공정무역만 하는 단체들만 모이는 사무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도 만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넘겨보시죠. 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그냥 빼곡하게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넘겨보시죠. 또 뿐만 아니라 허비라고 하는 단체, 이거는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규모이지만 사람들이 누구나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1인 사회적 기업이 할 수 있는, 네, 이런 거 만들어져야겠죠. 넘겨보십시오. 아, 근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돈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정부 돈 받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그건 말하자면 뭔가 간섭 팔려들고 뭔가 요구하니까 여러분 그거 절대 받지 마십시오. 근데 이런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죠. 제가 영국의 소셜 인베스트먼트 비즈니스라는 데 갔더니 정부가 1,700만 파운드를 지급했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처럼 간섭할 거 같아서. 간섭 뭘 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일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돈인데 아무 간섭도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1,700만 파운드를 기부하고도 이 기관에 일체 간섭을 안 한다는 거죠. 넘겨보십시오. 예, SIF, Sustainable Investment라고 하는 뭐 이것도 그야말로 민간 기업으로서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네, 넘기시죠. 네, 그다음에 농촌만 지원하는, 농촌의 사회적 기업, 농촌의 활동들만 지원하는 이런 특별한 전문화된 재단들,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생겨들 거고요. 넘기십시오. 그리고 빅 로터리 펀드, 우리나라 로또 재단은, 로또 펀드는요, 정부의 쌈짓돈처럼 써요.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을 쓴다고요. 여기 빅 로터리 펀드의 핵심은요, 정부가 하는 사업에는 절대 지원 안 한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트루도스 뱅크 같은 거는 착한 사업에만 지원하는 은행입니다. 이 은행의 펀딩을 해주는 데가 바로, 넘겨보십시오. 이 핸더슨 글로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공혜원 씨라고 지금 이 사람은 세상에 착한 프로젝트만 조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려고. 네,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언리미티드라고 하는, 여기서는 이런 돈과 더불어서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기구입니다.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School for Social Entrepreneur라고 하는 곳에서는 역시 사람을 키워내는 1년간 과정이더라고요. 저희 희망작수도 지금 사회혁신기업학교라는 게 있는데 4개월밖에 안 했거든요. 좀 1년 정도는 돼야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넘겨보십시오. 네, 또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런 사회적 기업을 일으켜서 뭔가 지역의 어떤 이 뭐랄까요, 인터제네레이션, 세대 간의 이런 어떤 소통을 도모하고 있더라고요.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적 기업 코알리션 이런 거 우리 없잖아요. 이런 거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이번에 데이비드 카메론 이 사람이 수상이 됐잖아요. 보수당이 수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노동당이 해왔던 이런 사회적 혁신 정책이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넘겨보십시오.
바뀌기는커녕 이 컨서버티브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넘겨보십시오. 바로 빅 소사이어티라는 겁니다. 정부는 줄이고 사회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변화입니다, 여러분. 통곡할 노릇이에요. 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요. 넘겨보십시오. 피플 파워. 보수당이 지금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시민단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공, 퍼블릭 인트리스, 아니, 퍼블릭 서비스를, 퍼블릭 서비스 프로바이드가 시민단체인 거예요. 정부는 그것을 사는 겁니다. 정부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넘겨보십시오.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이런 좋은 청년들이 있고요. 소시지 팩토리,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뭐 희망별동대라고 저희 희망약속 안에 벌어지는 다양한 청년들을 보면 아까 네, 너무나 대단한 일이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